오늘 18일 차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과 인도를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계획을 이루었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뭔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다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가다가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 갔을 때 군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새벽에 내가 너를 주의종으로 불렀다, 목회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강렬한 소원을 넣어줬어요. 한 번도 목회자가 될 거는 상상도 못 했었고, 나는 공대나 가서 취직이나 잘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계속 목회자를 불렀다고 하는 그 소원을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업에 성공해야 목회도 성공한다 하면서 저를 사업으로 이끌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소원의 그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업가가 돼가지고 나중에 신용불량자까지 돼버렸죠. 참,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면 1차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2차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이런 인도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만큼 충분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충분히 했으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영적인 존재 안에 축복을 주기 때문에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못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도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또한 참더 불쌍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가 이러한 사명을 맡겨줬는데 너는 감당하지 못하였구나. 정말로 부끄러운 그러한 주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더 우리 깨닫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세미한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될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편적인 소원이 있어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구원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기 위해 택함받고, 누구는 버림받도록 정해져 있고, 그건 이중 예정론이 아닙니다. 사명에 관한 예정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정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이게 보편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척이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친척과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그 기도 대상자에게 중보 기도가 되고 전도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소원과 인도는 같이 가야만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문제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잘 해결하고 평안과 희망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성도가 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평안이고 복이고 희망이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죽는 것이겠어요? 나병 걸려서 죽는 걸 하나님 원할까요? 나이 들어서 노환으로 질병으로 죽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사명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그냥 질병 걸려 죽기를 하나님 원할까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소원은 평안이요. 그의 건강의 회복이요. 그의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소원이에요. 이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개인적인 소원이 있죠. 한 개인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소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감동을 통한 소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소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수록 이 사람은 아직도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혼적인 생각에 빠져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이건 지금 기도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감동으로 들어오고 소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기도가 더 하고 싶고 성경이 더 읽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소원이 들어오는 사람이 기도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보편적인 소원, 내 개인을 향한 소원, 계획이 나에게 계속 감동으로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 생활이 힘있고, 기도 생활이 즐겁고, 아, 나는 기도하는 게 행복해. 기도하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처럼 기도를 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 혼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 혼은 계산적이죠. 내 혼은 감정적이죠. 내 혼은 내 중심적이죠.
그런 혼적인 계산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혼적이고 계산적이고 감정적인 기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혼이 계속 발달하는 것이죠. 혼이 발달하는 사람의 특징은 계산적이고 감정적이고 상황 중심적이고 안 돼, 몰라, 맡깁니다 하면서 혼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혼적인 생각과 혼적인 감동이 들어오면 쫓아내야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자꾸 계산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혼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내 혼이 커져가니까 막 혼적으로 메워서 울기는 우는데 자기 한탄이요, 자기 비하요, 자기 연민이요. 울고 나니까 시원하다 하지만은 결국은 내 자기 신세 한탄하는 그런 혼적인 기도만 하다가 기도를 마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도 영의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이 기도가 잡히는 영의 기도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저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러한 소원을 받았으면 인도를 또한 받는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이후의 과정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냥 믿음으로 살고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한 이후에 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의 영적 자세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마음과 주변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만 했어.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생각도 안 해.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지도 않아. 그냥 기도만 한 거야. 또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계산적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안 내려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기도하는 것도 영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도 이후에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한 기다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이후의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또그 문제를 기도할 때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된 거야.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 되는 거죠. 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기도한 자의 자세가 아닌데 그건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서 더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2시간, 3시간 기도했어. 그런데 또내 혼에 빠져가지고 계산적이고 또 감정적이야. 상황 중심적이고.
그럼 이게 기도 안 한만 보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영적으로 상주신 이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혼적인 사람, 이런 종교적인 사람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려는 소원을 가졌어요. 그 사람 개인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저절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골리앗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야 돼요. 군대 장관도 해보고 천부장도 해보면서 그러한 지식도 쌓아야 돼요. 사울왕도 만나서 하나님의 훈련도 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해 나가면서 그가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될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되려고 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살의 소원을 받았지만은 그가 왕이 되는 데는 30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 소원을 받았어요. 이건 복이죠. 10대에 소원을 받고 20대에 훈련 받아서 30대에 이루었으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이삭도 어렸을 때 소원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죠. 저 같은 경우는 또 10대 때, 저는 20대 초반에 주의 종으로 감동을 받고 30대에 훈련 받아서 지금 40대에 쓰임 받고는 있지만 또 아직도 훈련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빨리 이 소원을 발견해서 훈련 받고 인도를 잘 받아갖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바로 지도자 된게 아니에요. 40세까지 왕자의 생활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과 온유에 훈련이 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세운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도 못 가져보고 이스마엘 낳는 실패도 경험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도 빼앗겨보고 그러한 실패와 아픔과 성숙 과정을 거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을 때 그가 드디어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 갚아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뭐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갖고 가시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 가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훈련의 도구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기근이 닥치고 아내를 못 갖고 아내를 빼앗기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서는 과정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알아서 다 주겠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기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케 하려고 하는 뜻이 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뜻이 있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려는 뜻이 있고, 하나님 권능을 주고자 원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성품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뭔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면서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밟아가면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는 뜻이 있고, 뜻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쌓아가면서 내 존재가 아름다워지면서 하나님의 소원 또한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개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능력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뭐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의 더큰 그림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이루려는 하는 길이에요, 그게. 큰 그림으로는. 작은 그림으로는 문제 해결인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길이에요. 뭐 넓은 기름으로 넓은 어떤 큰 기름 그림으로 보면 주님의 신부와 제자가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뭐 치유 사역자로, 어떤 중보기도 사역자로, 어떠한 뭐 전도 사역자로, 뭐 어떠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어떤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사람은 뭐냐?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또 혼적인 생각하면서 언제 이루어지나 이런 타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에 잘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 바로 죽어요. 야곱은 그런데 왜 사지를 향해 갈까요? 우리 같으면 녹초지가 많은 애굽이나 저기 먼 아라비아로 갈 텐데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가 에서를 피해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게 제일 좋은 거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고. 성령 또한 말씀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오든지.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 언약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야곱은 정말 잘 택하긴 했지만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야곱이 이제 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약속의 길을 택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하시면서 베델에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인도를 믿은 거예요. 극심한 공포와 불안, 막대한 재산의 손실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도망하는 것 대신에 가나안 땅 입성을 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의 위대한 면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그 길을 갈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를 끝까지 믿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야곱이 잘한 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애굽이나 아라비아를 택하지 않고 가나안 땅 형에서 있는 곳으로 곧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 두렵죠. 셋대로 나눠가지고 예, 레아를 앞서고 라헬을 앞서고 그 다음에 소떼 양떼들을 앞서면서 선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랬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얍복강가에 가서 그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이 잘한 게 뭐냐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 나살 길이 있어.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릴 거야. 어떤 확신과 담대함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탄의 인도를 받으면 처음에는 막 기뻐. 왜? 그거는 혼적인 거니까. 계산해 보니까 잘될것 같아. 누가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아. 처음에는 기뻐. 막 하고 싶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혼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뭐야, 일이 안 풀리네? 뭐야, 이거 더 어려워지네?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기가 싫어져. 이게 영의 인도 받는 사람하고 혼의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도 구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이 있고 이게 흔들리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져. 나살 길이 있어. 나할수 있어. 돌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얍복강가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인도에 대한 영적인 평안과 담대함이 들어오니까 얍복강가 가서 기도하려는 거죠. 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 처자식 다 앞으로 내보내고 아이고 나라도 살고 싶다 이러면서 기회 봤다가 처자식 죽으면 도망가 버리려고 어디 숨어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얍복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와 막 씨름하는데 천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네가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이스라엘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인도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필사적인 기도를 한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인도가 받을 때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나? 성경 읽다가 들어오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오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들어오나? 또 그게 확실하게 맞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확신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담대함이 들어오면, 아, 이게 인도가 맞구나? 하면서 이제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 야곱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삶에서 하나의 인도를 받고 돌파하는 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여러분 심령에서 다양한 인도가 올라오는 사람은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문제 해결만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인도도 받고 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인도도 받고 전도를 하라는 인도도 받고 병 고치는 인도도 받고 예복 준비하는 회개 인도도 받고 누구를 상담해 주고 싶은 인도도 받고 막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감동도 받고 막 예복을 준비하고 싶은 감동도 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감동도 받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싶은 감동도 받고 막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막 커져가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왜 여러분 마음이 뜨겁잖아. 여러분 마음이 막 즐겁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으니까. 막 거기서 기도로서 그걸 다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혼적인 이 야곱이 나중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야곱도 이 혼적인 거 깨려고 하나님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게 하면서 10번도 넘게 품삯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기도 당하게 만들어요. 네 혼적으로 계산으로 살면 넌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근데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택하고 기도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영적인 사람, 성화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될 정도로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기도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인도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왜? 내 혼이 강해서 영이 내려오는 좋은 길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가 혼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의 삶이 또 혼적으로 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데도 맨날 이렇게 혼적으로 계산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도 한 사람인 게안한 사람만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늘 제자리야. 기도를 많이 하는데 5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까지 늘 혼적으로 살아왔어. 거기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비하고 더 유기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더 영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지금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갔으면 내려올 것인데 다니엘도 기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이 2차 하늘에서 이중천에서 악한 것들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못 내려오도록 그 페르시아 군대 영적 장관이 막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왜안 내려오지? 21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페르시아 군대 장관을 패하고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의 기도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내려오려면 내려올 때까지 야곱처럼 작정하고 결단하고 21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늘의 2000층을 악한 것들이 막고 있으니까. 3000층의 세계에서 응답을 내보내도 이 하늘의 세계가 어두우니까 계속 막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응답을 우리가 빼앗긴 줄 몰라요. 주님은 은밀한 계신 네 아버지께서 다 갚아줄 것이다.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응답을 내리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더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지 바라보지 않고 아이고 기도해도 소망이 없네 이러면서 나아지는 게 없네 더 아프네 뭐 무슨 남편이 바뀌지도 않았네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원수인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혼의 생각, 육신의 꾀병,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바울이 강조해, 또 강조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다. 이제는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육신대로 살면서 기도생활 하면은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너는 영적으로 죽을 거야.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가로막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막혀버리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리고 막 혼이 발달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얼마나 사모하고 세상 음녀와 간음하면서 딴짓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벗어난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몰라 맡깁니다 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 기쁘잖아요.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시 혼적인 계산적인 거 감정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니까 상 받을 걸 기대해야지. 뭔 상을 주실까 기대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상 받을 건 기대를 안 하고 또 아이고 기대도 안 되겠네.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 그러니 어찌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혼적인 생각을 하니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상 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안테나가 영적이어야지 성령님도 영적인 걸 내려주지. 여러분의 안테나가 혼적이면 성령님이 어떻게 내려줘요? 주파수가 안 맞는데 나는 혼적이고 성령님은 영적이고. 응? 그러니까 야곱은 상 받을 걸 기대하면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믿지 마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번에 설교를 들었듯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반 이스라엘 반유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진한 백성들이 있지만 그 정부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러한 어둠의 세계 정부 글로벌 리스트들인데 또 이렇게 귀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가 있는데 이러한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오다 안 오다 그런 분으로 뭐 기도하지만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회개 기도하는데 아주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것들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시편 51편 1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니, 회개 기도하고 용서만 받으면은 그것도 얼마나 큰 복이요. 근데 다윗의 이 회개 기도가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기도해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세세히 보면은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범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정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범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지만 더욱더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요. 성령으로 나를 더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래요.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오니 다시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얻는 그 즐거움,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그 즐거움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내가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와. 그건 다윗이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재산만을 위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세밀하게 자기 마음을 살피고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첫사랑의 그때와 같이 똑같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첫사랑 회복이 잘안 되잖아요. 다윗은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죽인다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내게 구하는 것은 한 가지 그것이니
주의 성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당신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소원과 인도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응답이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달려간다면은 그리고서는 그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혼적인 생각은 다 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 걱정과 두려움, 그런 계산적인 생각, 감정적인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로 또 오는 좋은 걸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상주신의 이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상주신의 이심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의 응답을 하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상이 내려오는 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 같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감동이 다양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축복과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혼적인 것들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계산적인 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세상적인 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육신적인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너는 상 주시는 주님만 바라봐라. 상 주시는 주님만 바라봐라. 상 주시는 주님만 바라봐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돌파해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와 아버지, 와 바라봐.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상주신의 심을 바라보라. 상주신의 심을 바라보라. 주여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 승리의 아버지, 여호와 라파
싫어해 아버지. 여호와 샬롬. 평강의 아버지. 여호와 엘칸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멜레. 왕이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버지의 사람을 택하려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강해라, 담대하라, 영의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 여호와 초리, 나의 반석이시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초리, 나의 반석이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여호와 포스, 나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레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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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버지 와바라와 사라바리가라바라. 주님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주님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 생각합니다. 오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2000층의 어둠의 세계를 몰아내소서. 나에게 좋은 걸 주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이 하늘의 어둠의 세계는 옛사람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비레비레비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세계를 돌파하라. 이 혼의 세계를 돌파하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승리. 믿음으로 승리. 믿음으로 승리. 믿음으로 승리. 오 아버지, 아버지 차원하는 마음을 해보시겠소서.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을 해보시겠소서. 내 영을 더욱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주님 잠들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힘차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힘차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이
선하신 너의 아버지,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공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로이가 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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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이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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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임하신다. 힘차게 기도하라. 아이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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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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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아버지,
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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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사오니 주여, 육신의 생각, 혼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감정적인 생각,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생각, 예수님 나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판단하는 생각, 과거에 매이는 생각, 상처의 생각, 염려하고 걱정하는 생각, 아버지의 인간적인 생각, 그러므로 떠나갈지어다 점점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육의 아버지 옛사람의 탈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한 성령의 새사람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있으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또 갈망하고 있으며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과 교제하는 즐거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생각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상주신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계산하고 감성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주신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것 육의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심령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감동이 심령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버지여 아름다운 예수의 꽃 생명의 꽃 아버지여 은혜의 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의 역사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혼의 역사는 결박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